다양한 장르에서 대부분의 장르에서 사용되는 말하자면 슈퍼스케일입니다. 슈퍼스케일. 네. 요 펜타토닉 스케일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메이저 펜타토닉을 기준으로 그냥 외우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. 일단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마이너로 생각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를 기준을 삼아놓고 그걸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펜타토닉 스케일은 메이저 스케일 5 포지션을 공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블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얘 같은 경우는 다섯 개의 블록을 그냥 한 번에 다 쭉 나가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보시라고 이 하나에다가 다섯 개를 또 담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는 두 개의 또 블록으로 크게 또 나누겠습니다. 다섯 개의 블록은 이렇게 전에 우리 메이저 스케일에서 했던 고음 모양 위에서 딱 했던 펜타토닉을 바로 그 위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 2 포지션은 크게 보는 거예요. 봐서 많은 연주가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런 어떤 그 블록 형태를 연결시킨 형태로 이렇게 투 포지션을 또 공부하시면 5 포지션과 투 포지션을 함께 하시면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한 길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되세요. 네.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5 포지션으로 5 포지션으로 네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이제 5음부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6, 6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루트부터 시작합니다. 이 펜타토닉 스케일의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의 구조는 4하고 7이 빠져요. 우리 메이저 스케일에서. 그래서 루트 2, 3, 5, 6이에요. 4하고 7이 빠집니다. 5, 6, 루트, 2, 3. 그렇죠? 네. 5m 블루스. 그 다음에 뭐, 요즘 가요에서도 많이 나오죠? 네.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그 펜타토닉 가장 기본적인 멜로디예요. 가요에서도 인트로에 사용됐고, 네. 멜로망스. 자, 솔부터 시작하는 그림. 그러니까 도레 미솔라니까. 그렇죠? 루트 2 3 5 6. 솔라 도레 미솔라. 네, 이게 첫 번째 블록이죠. 그래서 자, 메트롬 틀어놓고 연습을 하세요. 일단은 여러분들이 메트롬 시작하자. 6부터 시작하는 그림. 에서 뭐 라카트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는 거. 네. 스테인웨이 헤븐에서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. 네, 요 플레이들. 자, 아무튼 그래서 요 모양. 그 다음에 네 블루스에서도 많이 상대죠. 앞에서처럼 그렇게 설명 안 해드리고 앞쪽에 다 설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 이 그쵸? 미 솔라